또 다른 방사장에선 외출 준비 중인 친구들이 있었으니. 아이고 나온다 나온다. 오! 얘네도 친구들이네. 잠깐만 얘들도 카피바라인가? 색깔이 좀 진해요 더. 근데 한눈에도 훨씬 미니미니한 게 아직 어린 카피바라 같은데. 그런 것 같죠? 이야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방사장 곳곳을 탐색하기 바쁜 녀석들. 얘네 애긴가 보다. 얘들은 누군가요? 이번에 새로 온 친구들이거든요. 태어난 지 약 6개월 정도 된 친구들이고 순서대로 뽀잉 뽀옹 뽀뽀 뽀삐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많이 지으시는구나. 여튼 해외에서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달째라는 새끼 카피바라들. 아직은 현지 적응 중이라 서로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카피바라 무리와는 따로 분리된 채 지내고 있다는데. 궁금한가 봐요. 아이고 한참 잘 먹어야 할 테니 새끼들을 위해 신선한 먹이를 한가득 챙겨온 사육사. 나보다 잘 먹는다. 근데 야야야 쟤 뭐하냐. 아, 네 좀 봅시다 봅시다 오늘 메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 맘마 네, 식탐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설치류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친구예요. 아, 그래요? 네, 사자라면 최대 하루에 4kg씩 먹는다고. 우와, 덩치와 달리 엄청난 대식가네. 자, 식탐 많은 녀석들을 간신히 떼놓고 새끼들이 지내는 방사장에 채소 한 상을 차려주자. 오, 맘마다 맘마.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밥상에 모여 아유, 아삭아삭 맛있게도 먹는 녀석들. 아유, 맛있어. 갑자기 겉절이 먹고 싶네. 근데 윤성우 왜 안 먹고 쳐다만 보냐? 오, 근데 다짜고짜 성질이 부려 친구들을 내쫓군. 아이고, 혼자 밥상을 독차지하는데. 야, 얼굴에 욕심이 그득해선 저 혼자만 먹겠다 밥상 접근 금지를 외치니. 아유, 너 좀 못됐다. 어? 욕심쟁이. 못됐어 너. 내가 뭘? 나 배고파. 나 다 내 거야. 나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보니까 좀 못돼 보이기도 하네요. 숙하 씨 뽀잉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뽀잉이가 덩치가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 커요. 아, 너 혼자 먹으면 어떡해. 다른 친구들보다 덩치가 크니 힘으로 친구들을 몰아내고 먹이를 독식한다는 뽀잉이. 자, 이에 사육사가 나서서 먹이를 따로 분리해주자. 어이구, 역시나 제일 큰 밥상은 뽀잉이가 차지하고. 야, 거기 들어가서 먹네. 나머지 녀석들도 그제야 한술 뜨는가 했더니. 왜 밥상 머리에서 싸우고 그래. 아이, 동물계의 평화주의자라고 소개를 해놨더니 그냥. 아유. 밥 먹다 말고 난데없는 추격전까지 벌이니 얘들 어떡하면 좋아 이거. 어머. 야,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동물계의 평화주의자라는 명성에 먹칠 제대로 하는 녀석들. 그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역시나 뽀잉이다. 뽀잉이 아주 그냥 힘으로 먹이통을 사수하는데. 노골적인 밥그릇 싸움인데. 장난가. 억울하면 힘을 키우든가. 응? 밥은 이렇게 먹는 거야 평화롭게. 밥상 혈투가 벌어지는 이때. 그래서 아까부터 한 마리가 안 보인다 했더니 여기 숨어 있었네. 응? 잔뜩 겁먹고 나오지도 못하는 녀석을 위해 사육사가 먹이를 들고 다가가자. 먹어 먹어. 아이고 어찌나 소심한지 고기만 빼꼼 내민 채 먹이를 받아먹는 뽀뽀. 나와. 드센 친구들 틈에 밥 한번 먹기가 이렇게나 힘드니 아유 짜내라 아유. 아니 그나저나 얘들 왜 이렇게 싸워요? 원래 싸워요? 아무래도 어린 개체들만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됐기 때문에 보통 부모 개체를 통해서 무방학습을 통해 배워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아직 덜 배웠기 때문에 사이화가 덜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